안녕하세요. 리딩파워 완성편 15강의 마지막 프랙티스 네 번째 지문입니다. 예상대로 가지 않은 우리의 계획,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People 출발. 사람들은 종종 생각한다. People often think that. 대절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결국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에는 end of ing 꼭 주의해서 보세요. 결국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가 성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죠. 또한 end 병렬 나왔네요. 뒤에 end 나왔는데 뒤에 대시 있어요. 어? 뒤를 보고 앞을 봐라 병렬구조. 뒤에 that을 봐서 앞에 that을 찾았더니 얘도 있네. 그래서 저 초록색의 밑줄은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거 생각했고 두 번째 얘도 생각하는 것이죠. Any cost incurred will be as expected. 보면 will be 어떠한 발생시켜지게 된 비용들도 will be as expected 예상대로 될 거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되어지는 비용들도 예상대로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In reality 근데 대부분은요 fall short of our work goal 우리의 목표치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숏은 짧은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목표치가 10m인데 내 장대는 3m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budget overruns are a common feature of the large public project입니다. 단어 budget 명사로 예산이고요. public project니까 공공의 프로젝트 거대한 공공의 프로젝트에서 아주 흔한 예시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건물 지으려면 한 50억이면 돼. 실제로는 500억 들어요. 저 다리 지으려면 한 500억이면 되겠지. 천조 들고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예시가 바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was supposed to be completed in 1963 700만 달러의 비용으로 1963년 정도면 완성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추측되어졌습니다. 아, 그 정도면 되겠네요 한 것이죠. 대신 그것은 was finished 10 years later 그리고 one or two 와 몇 배예요? 거의 14배, 15배에 가까운 비용에 10년이나 더 걸려서 완공이 됐다는 것이죠. Such a lack of reality is not without cost. 이 문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노란색으로 칙하고 공부를 해두시죠. 직역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생각의 부재는 결국 비용이 없지는 않게 된다. 의역하셔야 되죠. 그렇게 현실감각이 없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각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비용이 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죠. The inability to meet one's goals 누군가의 목표를 그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Kelly to 앞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to meet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또한 meet는 만나다인데 목표를 만나려면 성취하다는 뜻으로 meet의 두 번째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능력이죠. 의역하면 성취하지 못한다는 점은 결국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loss of self-esteem, 자긍심의 부족 그리고 reduced social regard, 줄어든 사회적 존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내일까지 뭐 해올게? 못한 거죠. 다음 달까지 아빠가 뭐 해줄게 아빠에 대한 존경 아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 이런 거 이어지게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다음 주에는 뭐 갖다 줄게 안 갖다 줘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저 사람 능력 없다 혹은 약속 지키지 않는다 혹은 이 사람 자체도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돈은 can be wasted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pursuing a realistic goal 비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돈과 시간이 쓰여지거나 낭비되어진다는 점이죠. 동사에 ing 붙어있는 pursuing은요 문장에서 뭐뭐 하는 데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적어드릴게요. spend란 동사가 시간과 노력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ing 하느라 시간이나 노력을 쓰다라는 뜻이 되죠. 쓴다란 것은 무조건 부정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waste란 동사를 쓰게 되면 써버리는 동시에 여기서는 낭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waste란 동사가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be wasted가 되겠죠? be wasted가 될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과 노력이 주어 자리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wasted, 낭비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ing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pursuing, 어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낭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 구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문에서 보시면 pursuing 나와 있는데 요거 학교에서 문법 내면 진짜 어렵게 낸 겁니다. 왜냐면 pursuing이 되는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통째로 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 원칙들 있죠. 이쪽 칠판 다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 부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겁니다. 시간과 돈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목표를 성취하는데 낭비되어질 수 있대요. Think of someone. 그러면 어떤 연구하는 프로그램,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enrolling 하는, 등록하는 어떤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은 부사인 to natural observer, 중립적인 관찰자에게는 that is beyond his capability, 그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연구인 것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 나는 5급 공무원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거죠. 얘가 중2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혹은 뭐 60대 할아버지인데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어, 그래서 수능 완성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능 특강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도 소용이 없고 힘들 수도 있고, 중립적으로 봤을 때 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연구하는,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Should he fail? Should he? Should he?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will have been waste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죠?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예, 두 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문장이니까 칠판 좀 이용, 여기 should하고 fail은 동사가 하나가 있고요, 뒷문장에 이미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문장이 몇 개라는 거죠? 두 개입니다. 주어도 있나 봤더니 앞에 있는 all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문장이 주어고요, 여기 he라고 하는 것도 주격이니까 주어잖아요. 아 그러면 문장이 두 개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접속사가 없어. 콤마가 접속사야? 아니고 숨 쉬는 거거든. 그런데 문장 구조가 또 should로 출발해. 어 이때 눈치를 채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접속사 어떤 녀석이 생략이 가능하죠? 예, 앞에 if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죠.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발생한다? 도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if he should fail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should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많은 should들 중에서 shall의 과거,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의지 없는 미래의 과거 형태 혹은 가정법 형태처럼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많지 않지만 실패하게 된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실패가 된다면 상당한 양의 돈과 시간이 will have been wasted, 아마 낭비되어진 거가 될 거다, 미래 상황에서는 낭비가 된 완료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완료 미래 완료 수동으로 쓰여진 구조입니다. 실패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실패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면 뭐 시간과 돈을 다 날리는 효과가 되는 거죠.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공부 안 하고 5급 공무원 준비한 거예요. 고시 공부한 거죠. 근데 안 됐어요. 5년간에 결국은 안 하고 여전히 중2. 망한 거다. 이거죠. 이런 구조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구조, 이 if가 생략돼서 생략 시에 주어 동사에 도치가 됐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해석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잘 적으셨나요? 그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날아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망감도 오겠죠. Because of disappointment, 실망감 때문에 그는 아마도 might be hesitant in the future, 미래에는 주저주저하게 될 거예요. 뭐 하기를? To strive for the other goals,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을. 그것은 that are truly within his grasp,
Within은 뭐뭐 안에란 뜻이니까 자신의 도달 범위, 손아귀 안에 진정 있는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마 주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자기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안에 있는 손아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그걸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 안 됐거든.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구조죠. 누구가 승리한 겁니까?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문장 해석해 봤습니다. 자, 이 글은 총평을 좀 하자면 15강에 있는 지문들 중에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많아요. 두 번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만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인생에서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예상만큼 돌아가지 않았을 때, 현실적이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다룬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어법, 그리고 주제, 제목, 혹은 빈칸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글. 특히 저는 Such a Likeable Realism은 이 글의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에서 정답의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빈칸이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우리 15강 프랙티스 네 번째 지문까지 열심히 해봤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